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자. 자, 지금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 예수님 믿은 그 초보 상태로 그 어린아이 상태로 신앙이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신앙이 이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됨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깊이 묵상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걸쭉 보면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게 또이 에베소서용으로 말하면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죠. 어제 설교했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뭐 리더, 지도자의 목회자로 세우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이고 진짜 이 교회의 지도자는 누구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목사도 또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교회 머리시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룬 그 구원 사역과 이제는 개인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세상의 관계를 다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회의 관계를 다뤘다면 오늘은 더 좁혀가지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예수님이 실제로 통치해 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하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 그래? 화목되게 했다 그랬죠. 화목. 잘안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오늘 그런 말을 안 하고 사도 바울이 또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화목 또는 화해.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막둘다 번역했는데 다이 같은 말인데 화목되게 하셨다, 화해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전에와 이제가 구분되고 있죠. 21절의 전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에와 여러분 인생의 이제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전에는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개 생겼는데요. 또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0교부터 개 생겼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또 자라가지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을 때막그 전은 다르죠. 내 엄마 뱃속에서부터 개 생겼다고 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야죠. 그래서 그 예수 믿기 전,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걸 알아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번역을 하면은 전에는 악한 행실과 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를 아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구원의 은혜가 더 깊이 다가와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이 악해. 예? 우리 마음도 악하고 그 마음이 악하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서 악한 행실이 나와요. 악한 행동이 나와. 그 마음이 악하고 악한 행실이 나와. 사탄이 자꾸 이렇게 악한 마음을 주고 악한 행실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지니까 자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하나님부터 우리는 멀어지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자꾸 멀어지게. 여러분,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와. 관계가.
자꾸 가까이 와야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자꾸 죄를 져가지고 악행을 행해서 하나님도 자꾸 멀어지면은, 하나님 복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래 하나님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이사야서 1장 59장에서 또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 도와주는 것 못 도와주는 것도 아니라 왜 네 기도가 응답 안 되느냐? 네 죄 때문이라고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네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되냐? 하나님 관계가 자꾸 멀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아예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원수, 원수. 이 원수라는 말을 해요. 원수. 여러분 원수 누구 있어요? 원수지간? 생각만 해도 막 피가 끓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과 그 원수지간이었으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우리를 원수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항상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 안아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이 옹졸해서 원수 삼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삼은 거예요. 원수 삼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위치로 자꾸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돌아오기로 하는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고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하고 누가복음에는 그 아버지가 동부밖까지 와서 그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분이 아버지고 돌아오면 안아주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우리가 자꾸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하는 게 골로새서하고 아주 내용이 거의 비슷한 성경이 에베소서라 그랬죠. 에베소서 우리가 주일날 공부를 했는데 한번 2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거꾸로 한번 넘기면은 바로 뒤에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쪽으로 넘기면 이제.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게 잘 나면 비참한 상태가. 에베소서 2장 1절 5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던 자녀였다. 진노. 하나님 계속 죄를 져서 마귀의 통치를 받으면서 계속 죄를 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진노 하에 있고 매일매일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마음이 약해지고 행실이 약해져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아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 그다 지옥 갈 상태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간단하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런 게 축약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누구랑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 사이였는데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화해. 화해. 로마서 5장에 또 이 말씀, 화해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화해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지, 우리가 익숙한 언어는 구원이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익숙한 언어인데, 사도바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상당히 몇 가지 다양한 이 은유를 사용합니다. 은유를. 그러니까 이 죄사함, 구원이라는 말로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풍성한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 받다는 죄용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지옥 안 가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됐다. 요 정도밖에 안 담겨져요. 그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는 은유 중에 하나가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됐다는 말은 이 구원론을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관계론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론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렇게만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걸 설명하지 못하는데 지금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를 설명하지 못해요.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돼가지고 그 관계가 회복된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리 떨어져서 자꾸 죄악 멸망의 길을 가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이 관계 화해돼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죄 용서 받았으니까 죄가 우리 멀어지게 하는데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된 용어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저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해라고 해요. 화해라는 말을 써요. 화해. 그래서 이 바울의 구원론에서 화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어요. 예? 여러분 저 최고 권력자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제가 축복된 사람이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가 됐는데 그 가까운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냐면은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화해의 근본적인 의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회복이에요. 관계회복.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오늘도? 아버지! 어떤 분 너무 막 힘들면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가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그거 지금 기도가 뭐예요? 예? 하나님 앞에 와서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하나님과 뭐 세련된 말로 막 책 틀어내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하는데 기도가 사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유한한 인간이 내가 이 직면에 있는 이 안타까운 내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옆에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게 기도지. 응? 내가 아버지 맨날 죄 짓고 사는 거 이것도 기도고 청원이에요. 청원. 이걸 뭐 좀 세련되게 하려니까 뭐 하나님과의 대화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책을 한 권 쓰려니까 막 쓰지만은 사실 할 기도가 뭡니까? 와서 여러분 뭐라 하겠대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제 직면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도 안 되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예? 아버지 앞에 온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관계 회복됐어요. 원수가 아니라 화해하셨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됐다는 말은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노릇. 우리 인간들은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노릇 해주고 싶어도 다 못해줘. 왜? 한계가 있어요. 가진 게 없으니까. 에, 마음은 있지만 다 못해줘.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에? 부정한 게 없어요. 에,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줘도 에? 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정한 게 없고 없는 게 없고 예?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아버지 앞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됐기 때문에 아버지 노릇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 뭐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들으니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누가 아버지가 있는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돌을 떡을 달라는 돌을 줄 자가 되느냐 고기 달라는데 정갈 줄 자가 되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아버지라면 아버지. 예?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셔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만은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상속자. 예? 상속자가 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여러분 자식이기 때문에 그걸 유산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여러분이 물려받을 재산이 유산이 어마어마해요. 이 땅에 뭐 땅 한 평 없다고 울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수 잘 믿으세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이 주실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말이 유산상속 언어예요. 상속자.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됐어요. 자식이 아닌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땅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 그 죄 짓고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분들인데 늘 감사하세요. 불평불만하지만 이거 이상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인간의 육신이 있고 있으니까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이게 생기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일시적인 기도고 실제로 받을 복은 이미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큰 복은 다 받았어요. 예? 요 땅에 사는데 조금 인간이 연약해가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예? 화도 나고 막 그러니까 그 잔잔한 문제 기도하는 거지 사실 큰 축복은 다 받았어요. 그러나 그 잔잔한 인생의 문제들도 아버지께서 아세요. 우리가 힘든 거. 예?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이 축원대 오셨는데 응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전에는 우리가 그런 희망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아니에요. 제 축복받은 사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두 가지 나와요. 오늘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녀 이렇게 자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아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내 마음대로 사나요? 그 다음에 나와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시지만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 죄인으로 살아오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제 막 살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떻게 서야 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야 돼요. 그 우리 지금 죄 짓고 막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성품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섰을 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막 살면 안 돼.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거룩하다, 흠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은 뭐 나중에 뭐 이거 빼버리면 거룩하다, 흠없다는 것은 언제 쓰는 말입니까? 이게 제사 용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어린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거 하나 앞에 가서 이렇게 제사 지낼 때 그 제물은 어때야 돼요? 그 제물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첫 새끼를 드리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가지고. 제가 알려줬잖아요. 11조 드릴 때 이렇게 짝대기 세우면은 양이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열 번째 지나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기름지고 살찐 양을 빼놨다가 아홉 마리 지나가 열 번째 하나님께 드릴 거 지나가다 톡 지목해 지나가다 하나님 드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드려요? 아까우니까. 예?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일 못 쓸 거 하나 빼놨다가 싱싱한 놈 아홉 마리 지나가는데 하나님 거 들어갈 때 톡 쳐서 열 개 지나가게 했다.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중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거 드리나요? 제일 좋은 거. 그 하나님께 드릴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그 언제 그런 엉터리 드렸어요?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예? 말라기서에 아까우니까 그렇게 드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거를 갖다 네 왕한테 바쳐봐라. 네 왕이 바뀌었느냐? 하나님 그러잖아요. 왕한테 갖다 바칠 때는 알랑가 방귀 끼느라고 제일 좋은 거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칠 땐 그 다 찌꺼기 맨날 쓰다가 치 다 써놓고 쓰다가 남은 거 갖다가 하나님한테 바치고 예? 어떻게 그러냐? 말라기 나오잖아요. 말라기. 네 청동에 갖다 바쳐봐라. 누가 제발 저 성전 문 닫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갖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거. 닫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첫열매. 여러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기 지금 우리 몸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하나 더 했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정말 누구 하나 흠담하나 다른 사람들과 내 입으로 험담하나조차 하지 않는 그 상태입니다. 완전히. 흠이 없는 상태라는 게. 그런 상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산 제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는 동물 제사를 안 드리지만 우리 몸을 제사로 드려요. 우리 삶의 제사예요. 매일매일. 근데 어떻게 드려요? 우리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사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2절에 나오죠? 거기. 네?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산제사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거룩하고 흠없이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사시면 제일 그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도 뭐 공부 많이 못해서도 괜찮아요. 집 뭐 가난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하나 인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멋진 말을 했어요. 야,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나 감탄이 나와요. 감탄. 깊은 신학적인 묵상 속에서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수준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중에 그저 멋진 순간의 기억으로 남는 일회성 기억이 아니다. 그것은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중학교 때 예수님 만났어. 그때 치료에 내가 예수님 만나 구원 받았어. 아 그때 너무 은혜롭고 좋았어.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이 그냥 나 그때 구원 받았어요. 아니고 그 일회성 어떤 그 당시 어떤 판타스틱한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그걸 포함하지만 그때 시작됐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돼가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한번 과거의 일이 되면 안 돼. 계속 진행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굳게 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아까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 면류관 그런 것들을 소망해야 이 땅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살아가지 이 땅에다 소망 들고 이 땅에 욕심 들고 살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걸 더 얻으려고 하던가 아웅당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고 남을 미워하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의 소망을 믿음의 털 위에 굳건히 서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걸 붙잡고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부터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보려면 그 사람 뭘 소망하고 사는가를 보면 되잖아요. 제가 맨날 제 명예와 영광과 성공과 출세를 생각하고 제가 살면은 제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하나님 볼 때 야 그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저한테. 넌만 네가 목사로서 영광받고 하나님한테 높아지려고 네가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저한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면류관을 바라보고 제가 바울처럼 목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을 갖고 나야 뭐 죽든 살든지 십자가를 치든지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소망이 어딨냐에 따라 달라간다. 여러분 소망도 마찬가지죠. 돈을 벌어도 예?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을 소망하면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까요? 벌 때도 정직하게 벌지만 쓸 때도 하나님 영광을 쓰지만 이 땅에 소망 두고 집 사고 땅 사고 이런 데 소망을 들여서 사는 사람은 그거 벌 때도 엉터리로 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어짓고 그거 쓸 때도 전부 저만 위해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겠어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 복음의 소망 그 하나님 주신 면류관과 천국을 소망해야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23절 하나 더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2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너무나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제 어떻게 돼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과 저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상태를 알아야만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찾아가서 너 그렇게 산 예수 죽어. 지옥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본차에 있는 교회. 에? 어머니가 우리 교회 어느 날 한 70이 나다가는 분이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탁한다 그래서 나중에 신방에서 얘기 들어봤더니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권사님이신데 기도하다가 엄마가 예수 믿자. 엄마가 반 100년 한 50년 이상을 보살 같이 살아온 보살. 계속 전도해도 믿지 않는데 예? 어느 날 딸이 와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엄마 전도하고 엄마 저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거 아니까 오는 거죠. 한국에 날라와가지고 엄마를 맨날 붙잡고 전도했더니 울면서 전도했더니 예수 믿고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나한테 그래. 내 딸이 내 딸도 이제 70이다 그랬는데 저 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 내 손 잡고 울면서 엄마 지옥 간다고 이렇게 전도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 그래 그 나와가지고 그 가정에 다 구원받았다랬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 며느리가 또 울면서 간증하는데 예? 안 믿는 집에 이 보살 시어머니 집에 시집 와가지고 교회 한번 못 가고 처녀 때 성가되었는데 30년 만에 이 찬송 자비로운 주 하나님 이 찬송을 불러봅니다. 울어.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걸 이걸 정말 그냥 오늘 설교 듣고 지나는 게 아니라 이걸 피부로 느끼는 사람만이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족에게. 왜? 잠시 잠깐은 이거는 사실로 다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다 지옥 갈 거예요? 다 지옥 보내놓을 거예요? 내 가족이나 다 이 내 친구들 지옥 내버려 둘 거예요? 이걸? 예?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을 가지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신학자가 아니에요. 보통 신학을 했던 친구들이 학교 가서 그냥 자기 공부나 해가지고 그만하지 이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뭘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내가 뭐 다니라 그러면 또 저 인격 모르라 우리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다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목회자들부터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회복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 올 때까지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